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교회력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죠. 뭐 또 부활절도 역시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데도 자주 하지 않는 설교가 부활절 설교이고 성탄절 설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설교자들이 어려워하는 설교가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설교이고 또 성탄절, 성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언젠가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저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전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겠다. 그래서 주일까지 7번 부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의 인생에는 기념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말씀과 비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제가 단지 전한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 대단한 전환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에 대한 것을 이번에 7번 하늘에서 지상까지 말씀 시리즈에서 다음 주일 성탄주일까지 무려 5번이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분도 있으시겠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다시 해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복된 시간,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구주를 찬양.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아름답게 서술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또 의사였고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아마도 기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는 대단히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섬세의 사고를 함께 겸비한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종교적으로 당연하지 않고 낯선 눈으로 그는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경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또 접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게 서술되는데 그 중에는 세 개의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교회 전통은 여기에다 라틴어 제목을 붙였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어린 처녀 마리아가 부르는 내 영혼이 구주를 찬양하며 라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부르는 베네딕투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축복에 대한 노래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무명의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만나 자기 품에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자기의 삶의 미션을 다 이루고 주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Nunc Dimittis라는 노래, 이 세 개의 노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찬양입니다. 오늘은 단연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Magnificat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잉태하고 그리고 이 당혹감, 그 놀라움, 이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그녀는 큰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틴어로는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써 있네요. 독일어로는 그렇게 번역했죠. Meine Seele preist die Größe des Herrn. 하나님의 주의 크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영혼이란 말은 그냥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할렐루야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하기에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좀 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여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찬양을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내 안에서의 감사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3절에 보면 이 찬양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 영어 번역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이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기에서는 Magnify라는 말을 쓰죠. Magnificat 라틴어의 그 표현이 역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Oh, magnify the Lord with me.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NIV, 좀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Glorify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praise,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Glorify, 그를 영화롭게 한다. 고도하고 magnify는 뭘까요? 시편에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광대하시다 하며 크시다 그런 거죠. 크시다. 예. 그래서 찬양하자는 표현을 우리말 시편은 광대하시다 하자, 크시다 하자.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말이 찬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크게 하자.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의 구원의 은혜가 커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잘 입에 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이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Seasons Greeting. 예.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전에 카드를 사러 가면 예,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갔는데 Seasons Greeting, 뭐 계절 인사? 뭐 그게 뭐예요? 왜 이런 말을 쓸까? 예. 그런데 아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을 쓰기를 싫어하는구나. 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구나. 어떤 통계에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담고 있을까요? 점점 그리스도를 작게 작게 미니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작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위축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책에서 그렇게 썼듯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크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크게 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오늘 찬양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또 세상의 흐름의 마음을 싣고 그러면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어린 처녀인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여기에서 그 찬양에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록 영락한 아브라함의 후손,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도 잃어버려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다가 호적을 하러 그곳에 온 처지이지만 그리고 마을의 목수인 가난한 청년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지만 그러나 그녀와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아주 적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속물로 제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아이를 낳으면 말이죠. 신발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놓더라도 뭐요, 예쁜 꽃신, 좀 올드한가요? 꽃신은 예쁜 거, 예쁜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거기는 아깝지 않은 거죠. 가난한 시절에도 그랬어요. 기다리던 아이가 나면 이제 가부장인 남편이 아내에게 합니다. 돈 아끼지 마. 아기에게 들어가는 거 돈 아끼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생명의 대속물로 드리고 싶었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지 못했고 아내에게 어떤 지참금도 또 편안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도 없이 남편도 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지만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 이름이 붙여진 두 명의 천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과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미가엘이죠. 네. 가브리엘은 한 번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줄 아시나요? 네. 역시 몰라도 괜찮아요.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네. 오늘 한동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언급하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예, 소식을 전한 것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되게 오래 살죠. 예. 구약에 나타났다가 신약에 한번 또 나타나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했던 성탄절 칸타타에 요 대목을 담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노래를 어디서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악하신 분들에게 다 물어봐서 혹시 이 칸타타 들어보셨나요? 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이 무서워 말라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칸타타 하면 이 가브리엘이 얘기한 이 무서워 말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린 유대인 소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며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어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작은 소녀였지만 이 크고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신적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기에 이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크게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안에 크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면 여러분 모든 긍정적인 기운들이 그 생명 안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가진 잉태한 그 여성은 모든 긍정적인 기운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면역력과 저항력과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기운을 다 받아 가집니다. 생명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몰아주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힘을, 창조적인 힘을,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몰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안에 믿음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녀는 비록 작은 소녀였지만 영락한 가문이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찬양 안에는 20가지의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죄인의 비천함을,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셨으며 만세에 복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능력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의와 긍휼을 베푸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요약입니다. 그녀는 남은 자로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닮았을까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았습니다. 공생애 내내 성경을 인용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가 고통스러울 때도 시편 22편을 인용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유기당함의 아픔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가 완벽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된 성품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크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집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의 자리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이 커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자꾸 우리 안에 확대시키는 은혜의 공감 능력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와 불행에 대한 면역력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밤을 지나면서 기압도 좀 떨어지고 또 편두통도 좀 찾아오고 밤중에 잠이 들지 않거나 잠에서 일찍 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과거의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정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판단당하고 평가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뇌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잠깐 찬양하면 좋습니다. 아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찬양하면 남편들은 구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드디어 약간 좀 이상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은 술을 한 잔 마시고 트로트를 하면 좋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들이 찬양하면 내 얘기를 듣기 싫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리아가 죄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와 캐톨릭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발생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이니까 그녀에게는 원죄가, 오리지널 씬이 없었다. 또 그녀 또한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고 살았으며 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 격으로 보는 거죠. 저는 교리적인 논쟁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볼 때 모든 육체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죠. 그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녀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만 영접하는 이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첫 번째 모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서 흘러갑니다. 또 그 축복은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는 모든 생명의 힘을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권세 있는 이들 또 자랑하는 이들, 부유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그리고 낮추어지고 비천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생명을 담으셔서 이 운명을 역전시키신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마 로마 세계를 통치하던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잔인한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대왕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지상의 교만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치시고 그 대신에 비천한 자, 주린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올리신다고 그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운명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리를 얻지 못해서 예배당 안에 몰려나서 쫓겨와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과 그리고 소금, 진리와 그리고 참된 정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나갈 것이고 또 세상에 그런 유익과 축복을 흘러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한 이들이 신분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합리적인 정신이 오히려 일깨워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미래에 대한 참된 비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크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대반전이 이 어린 소녀 마리아 안에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기운을 한꺼번에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 광고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간신문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그런 구절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조간신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언론사에 자원을 하면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정말로 발로 뛰고 그리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팩트들을 모으고 기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군사, 또 세계, 지구촌 이야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쫙 보완해가지고 그 무서운 데스크에 그 뛰어난 상관들의 검열을 받으면서 그 마감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인쇄기에 걸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16페이지, 32페이지 되는
조간신문을 만들어내서 독자들의 문 앞에다가 갖다 던져놓는 거죠. 예,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집대성돼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전에 우리 옆집 살던 독일 할머니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그 어려운 일면에 사진이 안 나오는 신문, 예, 지성적인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그 신문을 그 할머니는 비서로 살다가 은퇴하셨어요. 하루에 두 번 청소기 돌리고요. 예, 집에서 식사는 요리는 하지 않는. 예, 3시가 되면 선글라스 끼고 밍크코트 입고 다 커피 마시러 가는 멋쟁이 할머니. 예, 그분은 항상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를 일면부터 끝면까지 날마다 읽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젊을 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뭐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자가 됐고 그녀는 아마 행복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신문 하나만 잘 읽어도 그 안에 모든 세계의 소식과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크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밝아지고요. 모든 질병과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운명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없이도 우리의 존귀함 없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에 충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어떻게 완성되느냐면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그 찬양은 완성됩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영예와 영광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그녀가 자기 자신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일에 대한 십자가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됨으로써 그녀는 더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녀도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대리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다시 예수님의 영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커지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네가 주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커지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내가 오만한 황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평가당하고 비판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왜 그렇게 주변을 못 믿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들과 아내까지 독살하면서까지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는데 불안해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내일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자꾸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나의 비천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커지시고 그러면 우리는 밝고 빛나고 행복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성탄의 주간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채우고 이를 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구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영감과 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작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바쁘다 바빠 힘들고 이리 가야 하고 저리 가야 하고 그러나 주님의 자리는 이 세상의 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은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근심과 염려들을 밀어넣겠습니다. 육체와 건강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나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